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백지혜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시 노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우지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석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영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대학교 사회봉사관 인기인 최정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제 대상자를 맡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연계기가 함께하는 좀 연합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추세예요. 복지관에서도 이제 청소년 연합 연구 하이파이브라고 있는데 저희 복지관에 그거는 이제 복지관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복지실하고 함께하는 이제 좀 그런 트렌드가 가는 것 같고 또 행복동행이라고 이제 어르신 우울증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우리 복지관만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생망센터나 재활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인정보전문기관이라든지 함께 조금 연계해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가는 그런 트렌드로 조금 변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대면 서비스에서 이제 조금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영주 티네이저라고 청소년 소통 채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떼놓을 수 없는 게 또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자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좀 가족 환경 봉사단이라든지 뭐 주민교육도 환경을 주제로 한번 좀 꾸려본다든지 그런 추세로 조금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노인대학이나 재가복지, 사례관리 중심으로 이제 노인이 객체로서의 조금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저희는 노인복지가 생기면서 노인분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이나 지혜가 정말 엄청나게 많으시고 또 그분 한 분 한 분의 자원이 되게 엄청나셔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분들이 이제 후배 시민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도 공동체를 앞장서는 일에 도울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 서비스의 좀 개체보다는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조금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65세가 아니라 60세이신 영주 시민분들은 모두 노인복지관에 가입하셔서 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세, 70세, 80대 정말 다양한 분들이 가끔 이제 90대 선생님들도 오셔서 수업 들으시고 근데 또 90대이신 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니까 60대이신 분들한테도 조금 좋은 귀감이 되시는 거예요. 저 연세에도 열심히 배우시고 같은 수업을 듣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60대 선생님들도 더 많이 오시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베이비 부모 세대다 보니까 60대 분들이 저희가 신중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또 55세에서 이제 65세까지의 그 베이비 부모 세대 분들이 은퇴 직후 퇴직에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런 준비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겠다 또 그분들이 노인복지관을 오실 수 있는 또 예비 회원님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내년에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2005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당시는 이제 사회보장협력이 아닌 이제 사회복지협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이 지나고 이제 지역사회보장영역으로 넓혀지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다 구성을 했거든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에서 했던 그 일들이 지자체로 넘어오고 지자체 일들이 이제 읍면동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 읍면동의 일들이 이제 작게 그 소 지역 생활권으로 이제 복지 영역들이 이제 좁혀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과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과 읍면동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 뭐 TV에서 나오듯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혼자 사시는 분의 고독사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정부가 손을 든 거죠. 아, 이제 정부의 지원 가지고는 더 이상 이 부분까지는 메꿀 수가 없겠다. 촘촘하게 법을 보살필 수가 없겠다 해서 이제 생겨난 것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협의체가 본인들이
기금을 마련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다 보니까 뭐 재밌는 마을의 복지의 이야기들 또 사례들은 되게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해도 보면 19위 읍면동에 한 2억 정도의 기금이 모아지고 그것들이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은 사무국에서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은 그것들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인데요. 이제 가치와 철학적인 부분 같아요. 예, 이 일들을 실행하려면 공공의 주도가 아니라 주민력들이 커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쭉 지나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면 이 주민 주도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주민력을 키워낼 수 있을까? 그분들이 주민력이 생기고 주민 주도가 생겨야 마을복지가 가능한데 그래야 정부의 돈이 사실은 끊기더라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가치를 두고 이제 쭉 해왔는데 다행히 영주가 아직까지는 좀 잘 안착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안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읍면동의 분들 또 모아서 이제 같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을에 계신 주민들 아니면 이웃들과의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갈까. 가장 변화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대면보다도 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방송으로 유튜브로 촬영해서 이렇게 송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 뭐 장애인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마주칠 수는 없지만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계속 소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났고 이제 장애인분들도 이제 보면은 영주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좀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사실은 더 다양해졌다 해야 되나? 개수도 좀 많아지고 그게 아무래도 저희 복지관은 장애인들도 많지만 이제 어르신분도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뭐 사실 복지관이나 이런 데 아니고서는 좀 이렇게 마주치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막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아주 옛날부터 있던 민속놀이 뭐 윷놀이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서. 한편으로 좀 다음으로 좀 생각은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래 봉사단에 있던 이제 뭐 농촌 봉사나 뭐 연탄 배달 같은 이제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봉사 활동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그 후에는 영주시에서 직접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뭐 벽화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집고치기 같은 봉사도 가구를 좀 선정받아서 했었고 이제 그렇게 좀 봉사 활동이 다양해지는 게 좀 좋았었던 것 같고 이게 비대면이고 코로나였을 때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좀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든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뭐 손소독제 제작이나 약간 마스크 제작 같은 것도 했었던 것 같고 뭔가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뭔가 그 폭이 되게 넓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풍기에 올려도 또 집들이를 하고 주거 관계 개선 사업들을 하거든요. 하는데 지난해 이제 주거 관계 개선을 하고 나서 결국 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거 관계 개선을 했을 때 사실 그 대상자를 선택했을 때 주민들이 되게 좀 반발이 많았대요. 굳이 저 집을 도와줘야 되냐? 왜냐하면 집은 되게 괜찮아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 대상자도 약간의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옛날에 좀 잘 살다가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는데 그런 것들 오픈하기도 싫어하고 그런데 뭐 집안 계속 쓰레기는 쌓여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직접 찾아가서 위원장님이 다섯 번, 여섯 번이니까 계속 찾아서 만나고 설득하고 해서 이제 주환경 개선을 한 거예요. 했는데 어쨌든 주환경 개선을 다 하고 나니까 있었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협의체 위원인데 고마워하더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언제 불날지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그 집에 늘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사실은 그 주변에서 이사가고 싶어도 이사갈 형편은 안 되고
근데 여름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온도 때문에 냄새는 엄청나게 심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 갈라지고 흩어지고 깨어지고 이런 관계였는데 주관적 개선을 하고 나니까 그 대상자뿐 아니라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들이 이제 후원자로 나도 참여하겠다. 자기들도 놀랐다. 자기들도 사실은 그런 목표와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무려 자기들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던 가장 중요한 이웃과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이더라고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사고로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다쳐가지고 이제 절지관에서 이제 좀 지원하게 되는 그 세대인데 그 세대가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친구가 이제는 좀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취업까지 또 하는 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저희 복지관에서 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복지관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각 기관에서 함께 연계해서 이 친구를 봤더니 또 이 친구가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그 받았던 고마움을 저희 복지관에 다시 후원하는 이런 따뜻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선순환이 조금 긍정적으로 또 우리 지역 사회에 조금 튀어들면 조금 더 따뜻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복지관이 있는 곳이 휴천 3동인데 저희가 도시락 배달 사업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겨나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금 생활이 조금 식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100분 이상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휴천 3동에서 이제 연계를 요청하셔가지고 이제 사례 관리나 이런 부분을 휴천 3동에서 하시는데 도시락을 만들고 제조하고 이제 전달하는 건 저희가 하고 배달은 또 3동이 나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도 만약에 저희와 조금 연계가 어려웠으면 이제 뭐 구입을 하시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셨겠지만 저희가 또 영양 선생님이 매끼니 맛있게 차려주시니까 만들어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에게 조금 윈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저는 제가 진행했던 사업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성면에서 소백산자락 우리 마을 이야기라고 아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었었는데 사실 찾아가는 복지를 진행하고 싶어서 이제 진행을 했지만 부성면이라는 곳에 저희가 어떠한 자원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진행하기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하셨던 이제 맞춤형 복지 주무관님께서 이제 저희와 소통을 잘 해주시고 이제 어떤 마을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몇 세대가 있고 이 마을은 어떤지에 대해서 또 소개도 해주시고 직접 이렇게 좀 면접이라고 할까요? 마을을 나가서 같이 둘러볼 때도 같이 참여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나고 그런 이제 마을 속속히 아시는 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과 민이 함께하면 또 이런 시너지가 난다는 거를 기억이 없는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뭐 사실은 찾아가는 어떤 복지는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컴퓨터 앞에 복지였지 이제 전달 맞춤 복지가 바뀌면서 이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현장을 찾아가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후원자를 발굴하는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의 복지관 같은 역할을 지금 이제 수행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민간과 사실 협업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사실 일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 같아요. 이제는 저희는 자체에서보다 민간의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해주세요. 봉사도 많이 오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학금을 전달해주는 이제 많이 어렵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많이 해주고 있고 하여튼 그런 다양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복지가 장애인 복지관을 다니다 보니까 장애인 영역에서 좀 이렇게 좀 크게 봤을 때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옛날에는 장애 등급을 가지고 계셨어요.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17년도에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애 등급이 아니고 이제 그냥 장애가 심한 정도, 심한 장애인 아니면 장애가 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좀 단순화되면서 이제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많이 쉬워졌다고 느껴지거든요. 장애 등급이 있을 때는 이제 본인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필요도에 따라 이게 등급이 높아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 받을 때도 있었고 그렇다고 또 장애 등급이 낮아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제도가 들어와서 장애인분들이 이제 뭐 등급에 상관없이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장애 서비스를 이제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뭐 영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크게 봤을 때는 그런 맞춤형 복지 지원이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희도 집 고치기 봉사 활동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저희 봉사단원들끼리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소빅라이언스 클럽 분들하고 좀 협약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장난감 가게를 하셨던 곳이었는데 이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셔서 집이 정말 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이 거의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공간밖에 없어서 꼭 해드리고 싶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지가 않았었어요.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이웃 주민분들도 저희가 봉사하는 그 와중에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던 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 막상 이틀 정도 꼬박 걸려서 봉사활동을 다 끝냈더니 집이 너무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약간 뿌듯하기도 했고 오히려 이제 그때는 그 동네 주민분들이 와서 이제 음료수 막 주시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약간 그런 걸 보면서 그 가구에 약간 집중된 봉사가 아니라 그 동네를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 위원장님에게 늘 배우는 것이 뭐였냐면 주거 환경에서 쓰레기 같은 거 치우실 때 당사자분도 같이 치워주면 가장 좋기는 해요.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사실은 너무 이렇게 환경이 안 좋거나 이게 문제가 심할 때면 그분들이 가끔씩 오히려 당사자를 잠깐 이렇게 그 주방형 이렇게 쓰레기 치울 때 약간 분리를 시킨대요. 그리고 봉사자들, 특히 이제 분기도 보면 협의체 위원들이 뭐 집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 정리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혹시나 이렇게 은행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라. 왜냐하면 우리는 혹시나 봉사를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잘못하면 남의 집 예쁘게 청소해주고 주환경 개선해주면서 나도 모르게 냄새나 이런 집 어떻게 살았어 해버리면 듣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자존감 무너졌다고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럴 때는 약간 분리시키고 봉사자들 끊임없이 교육시킨대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편의시설 같은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경사로가 있어야 어디 뭐 마트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이제 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이제 관련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실습을 하면은 이제 그 실습 과정 중에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편의시설이 어떻게 잘 돼 있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영주 시내를 다 돌아보면서 보면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지만은 이제 갖춰져 있지만 관리가 안 된다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또 다음에 또 가서 또 이렇게 편하게 출입을 할 수 있고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 복지관 이제 42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또 가장 욕구가 높으신 게 정보화 교육 수업이에요. 이제 이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너무 높으신데 자녀분들이 이제 가끔씩 내려오셔서 바꿔주고 가시면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그 샀던 곳에 방문해서 배우기도 하고 뭐 노래도 선정해주세요, 뭐 다운받아주세요 이런 것도 하시는데 아무래도 보통은 본인들께서 더 하고 싶으시고 더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도 그에 맞춰서 스마트폰 초급, 중급, 동영상 제작, 컴퓨터 동영상 제작, 컴퓨터 기초부터 해가지고 7개 반하고 유튜브 활용반은 인기가 많아서 달에 주에 두 번씩 돌아가게끔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스마트폰 반들도 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제 강의실이나 시간대가 이제 그렇게가 안 되니까
8주 과정으로 해서 계속 연에 4번씩 돌리고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요즘에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더 그랬던 게 정보 접근권에 어르신들이 너무 취약하니까 복지관을 휴관해도 알려드릴 방법이 없고 오셔서 저희가 이제 뭐 문자나 그 복지관의 직원들이 전화를 엄청 많이 해요. 아마 이걸 보시는 회원분들은 아실 텐데 과목마다 전화 드려서 저희 휴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유가 문자를 방금 뜬 건 보는데 다시 못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또 안타까운 게 코로나가 어디서 어떠한 영업장을 가서 조심해라 라는 연락이 와도 다시 못 보시는 거예요, 그걸. 영주에서 안 돼가 안 되니까. 네, 영주에서 몇 명이 오늘 발생했는지도 모르시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정보 접근권이 너무 중요하다. 어르신분들께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시책 사업으로도 조금 지원이 좀 들어오면 좋겠고 또 이분들한테 와이파이 공유기라든지 좀 집집마다 좀 가가호 설치가 되는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인 지원이라든가. 네네네. 저희 복지관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장애인 복지관과 저희가 이제 이웃사촌으로 함께 있는데 저희가 정류장이 없어요. 근데 장애인 복지관은 그 차량 운행을 하시는데 버스를 하시는데 저희 이제 버스가 없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읍면에서 동도 그렇지만 읍면에서도 버스를 타고 복지관을 오시는데 버스 정류장이 없어서 영주역에 그 종점에서 걸어오세요. 근데 제 걸음으로는 한 12분, 15분 정도 걸리는데 어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집이 그쪽이어서 출근하다 보면은 그쪽에서 내려서 걸어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걷는데 10분도 힘드신 거죠. 걷다가 또 멈춰서 쉬시다가 또 걷다가 쉬시다가 이렇게 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복지관 앞에 정류장이 좀 신설이 되면 참 좋겠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옆에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대한 노인회도 있고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이제 그 앞에도 또 복지센터를 증축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 정류장이 생김으로써 이 복지 인프라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은 한글 수업, 성인문해 지원사업 수업을 들으시던 어르신 분이었는데 그 수업을 들으러 못 온다고 반을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봤더니 코로나로 버스 배차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못 나오신대요. 한 분은 안정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데 8시가 되면 복지관 앞에 앉아 계세요. 버스가 없으시니까 아침 7시 반차를 타고 나와서 10시 수업을 들으려면은 그렇게 일찍 오실 수밖에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찾아보니까 뭐 행복택시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은 뭔가 다른 시군을 보니까 버스비가 지원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르신분도 그렇고 조금 그런 조금의 할인이나 지원이 좀 더 들어가고 배차도 이렇게 너무 시골 오지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영주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지?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제 영주가 그 아동신화도시 유니세프라고 하는 인증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저는 관심도가 좀 급상승했다고 보고 당연히 지자체장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시의회에서 저렇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처럼 어쨌든 시에서 어느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장기 플랜을 기획하니까 어쨌든 아동친화 도시에 맞는 인프라든 아니면 정책이든 아니면 재정적 기반이든 뭐 조례든 갖추더라고요. 또 재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도대체 우리나라에 아동신화도시가 몇 군데 있나 살펴보니까 12군데예요. 이제 대부분 이제 아동신화도시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고 내년에도 도대체 영주시에서 아동신화도시를 표방하고 또 아동신화도시에 걸맞는 뭐 인프라들을 어떻게 구축하나 싶어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아 결국은 어떤 좀 장기 프로젝트나 시가 어떤 하나의 정책을 하니까 이런 하나의 어떤 인프라들이나 또 기관들이 생겨나는구나. 이런 것들 보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 좀 지속되고 사실은 아동과 청소년은 늘 복지정책에서 약간 저는 변방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조금 계속해서 좀 개발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 관심 갖는 부분은 이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상황적 약자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처럼 어르신이고 복지관에 나올 수 있지만 교통편이 불편하면 그분은 상황적 약자잖아요. 제 어머님이 얼마 전에
뭐 오랜만에 햄버거를 드시고 싶었대요.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롯데 땡땡에 가셨는데 그 이렇게 주문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없는 거죠. 아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여쭤보니까 앞에 있는 뭐 기계를 쓰라 기계 이름도 모르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기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뭐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뭐 물어가지고 하락하는데 주머니에 카드를 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하다가 옆에 서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따라해서 겨우 이제 사가지고 와서 먹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경제적 능력도 있고 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니고 한데 아, 그 상황에서는 상황결의 약자구나. 그래서 우리 영주의 이런 상황결의 약자들 어떻게 계속해서 해결해 줄 건가. 사실은 영주 안에서의 대부분들이 프로그램들이 저는 시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복지관들도 대부분 그렇고 그러면 저 시골에 있는 어른들은 문화적 상황적 약자가 아닌가. 왜 영주에 있는 많은 문화단체들이 꼭 시내에서만 고민을 해야 되지? 왜 실내에서 꼭 까치홀에서 꼭 시민회관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저 마을로 찾아가서 동네 앞에서 마을 회관 앞에서 고민하면 안 되나? 그분들에게 좀 문화적 혜택을 주면 안 되나? 우리 시설 단체들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때 보면 이제 실적의 평가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조금 발목을 잡히기도 하고 거기 눈치를 보기는 하지만 아예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이 상황적 약자들에 대한 조금 배려들을 시와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들이 조금 더 관심 가져주면 영주의 복지가 조금 더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상황적 약자들을 좀 많이 살펴보는 이제 앞으로의 좀 영주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조금 주민조직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뭐 백인회라든지 지역의 봉사단체도 엄청 많잖아요, 영주에. 그 사람들을 조금 이제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 연결고리를 또 생각할 수 있게끔 한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조금 시켜야 되는데 조금 집중을 해야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제 봉사 단체들이 뭐 저희 말고도 뭐 로타리 클럽도 있고 뭐 수색 라이언스 클럽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 집수리 봉사나 뭐 연탄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나서 그분들이 정말 그걸 잘 사용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잘 이용하고 계신지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도 추후에도 좀 관리가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롯데 땡땡 거기에 있던 그 기기를 제가 이건 봉사단체 일원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저도 그걸 이용을 하려고 갔는데 저조차도 그걸 이용하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 뒤에 이제 그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할 줄 모르시니까 그냥 앞에서 서 계시다가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약간 단절되고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위한 약간 정보와 교육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난주도 이제 19경면도 모여서 이제 주민 그다음에 공무원들과 교육해 봤는데 동안에 있는 그 주민들의 욕구와 면에 있는 분들의 욕구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자원도 다르고 하다못해 이분들 아까 말씀처럼 뭐 우리는 뭐 행복택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은 그거 활용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오죽하면 뭐 어떤 분이 그런 제안까지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에게 나눠준 목욕권을 행복택시 이런 거 쓸 수 있도록 연계를 좀 지켜주면 안 되냐. 그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목욕권으로 제한하지 말고 그렇죠. 미용권을 미용권으로 제한하지 말고 종합복지권이나 어떤 식의 그런 걸로 해서 금액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같은 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그런 식의 걸 요구하신 적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영시 노인복지관을 다니게 되면서 저는 영주에 오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부터 쭉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소도담을 준비하면서 지난번 청년편도 봤어요. 영주에 알고 있는 혜택이라고 하면은 따로 영주시만에 하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봤고 공감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진짜 청년복지가
정말 피부로 와닿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월세가 정말 굉장히 비싸다고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제 40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다른 타시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저 직장을 다니고 이제 적응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뭔가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 또 이런 것도 생겼으면 많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복지사로서는 모두들 가슴에 한 번씩 품고 있을 얘기인 것 같은데 처우 개선을 빠뜨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이제 인건비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인식으로도 참 좋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국가고시 자격증을 딴 정말 전문직인데 타 전문직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저희가 받는 뭐 급여나 테이블 라인이 많이 정말 낮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저희도 또 더 힘을 얻고 더 좋은 복지 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사회복지사들도 이제 정말 좋은 뜻으로 다들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 직업을 사회복지사로 가지신 거고 또 좋은 마음으로 또 어려우신 분들을 또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아주 멋진 사회복지사 직업을 다 택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 급여라든지 이런 복지사들의 복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저도 뭐 좋은 일 하시는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말이 좋은 일 하는 복지사 말고 옳은 일 하는 사회복지사다. 그래서 이제 옳은 일 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아무래도 처우 개선이 제일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우 개선에 한 표를 얹고요. 그리고 제가 저는 영주에서 퇴근하고 자고 다 했어요. 그래서 되게 영주라는 도시가 너무 좋고 한데 또 제가 하는 일이 또 청소년을 만나서 실천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진짜 관심,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행정적인 것 말고 정말 와닿는 우리 청소년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번 뭐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선정받은 봉사지를 항상 다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약간 못해드리는 게 항상 좀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좀 한편으로는 아 뭐 못해드리는데 나중에라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수가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좀 좋겠고 네 그런 이제 봉사 측면에서 좀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이제 같은 그냥 사람으로서 이제 저희도 또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좀 상처를 받는 일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 앞으로는 이게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은 되게 뭐 이용자분들이나 그런 어르신들한테 들으면 되게 감정적으로 좀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사들한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답게 좀 이렇게 사람으로서 취급을 해주고 좀 만약에 또 저희가 많은 지원과 서비스를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뭐 그냥 감사 인사 정도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시민으로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냥 막 모두 으쌰으쌰해서 서로 공존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행복한 영주시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보장 협의체 일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복지 동지가 했던 말들을 저는 늘 가슴에 품고 사는데 그게 뭐냐면 더불어 사는 관계 능력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다.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관계 능력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지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재력이 인격과 품격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또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능력도 키워야 될 것 같고 또 공공과 어떻게 더불어서 결국은 영주 시민들 전체를 보면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이분들과 어떻게 또 잘 살아갈 거냐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품격들이 서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어떤 작은 걸음들이 좀 시야처럼 좀 꽃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